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매토입니다. 자, 지수가 계속 어제에 이어서 그리고 지난주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뭐 폭등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계속 오일선을 타면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와주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오늘도 폐업 종목이 10% 달성이 된 종목이 있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특징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손꼽히는 후성이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상태에서 꺾이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바닥에서 뭐 20% 30% 올라갔지만 거기서도 또 10%가 나오는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에서도 10%가 나오는 이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속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이 707 이 정도점을 넘어가면서 709 물론 지금 710을 갔나요? 하여튼간 지금 엔터주들도 좀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드렸었던 폐업 종목 드렸었던 초록뱅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강력하게 움직여집니다. 뭐 뉴라든지 J콘텐츠라든지 아무래도 영상 미디어 그리고 뭐 영화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IT 부품주라든지 갤럭시 세븐이라든지 계속 삼성전자의 강세에 따른 이제 IT 부품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일단 종목들을 순환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시장이 맞고요. 순환매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 순환매 계속 이뤄지고 있고 강한 종목들도 계속 가고 있고 그 부분도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속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나오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잘 새겨들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투자 고지를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장. 자, 시장 상황 봐야 되겠는데, 자, 어제 이제 해외 시장을 한번 건너뛰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자, 계속 5일선을 타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이제 개인들의 생각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은, 이제 미국 시장 이제 빠질 때쯤 됐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저렇게 강하게 움직인 상태에서는 신고가 랠리가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7,000, 뭐, 700, 500 있을 때에서 요거 빠질 것 같이 생겼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랠리가 나오게 되고 신고가 랠리가 나오면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벌써 일주일 넘게 2주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 자, 미국 시장 움직이고 그다음에 나스닥 다우 지금 나스닥도 어제는 1% 가까이 다시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5천은 이미 지지선이 됐습니다. 5천은 지지선이 됐고 새로운 마디로서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나스닥도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나스닥만 달리다 보니까 누가 또 따라갑니까? 이제 유럽 시장. 이제 분명히 얘네들 조정 크게 안 나올 거라 그랬죠. 바닥에서 N장으로 들어주고 저항 부분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또 지지하고 또 위로 움직이는 자 그런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기대감 속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됩니까? 자 먼저 그리고 니케이 시장 보게 되면 일본 시장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자 반도체 지수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IT 부품주 그다음에 지금 뭐 바닥에 있었던 IT들 하나하나 이제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들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옆에서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도요. 장중에서 살짝 마이너스가 나왔던 애들도 지금 다 플러스로 다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전약 후강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은 약하지가 않은 그런 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빨리 느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2주 전부터 미리 얘기해 드렸고요. 이런 장이 도래할 거라는 얘기를 2주 전부터 얘기해 드렸고 브렉시트에서도 절대 여기서 급락 안 나온다. 급락 나올 거면 삼성전자 10조 팔고 도망가지 쟤네들이 왜 사느냐. 그럼 다른 종목들 대형 종목들도 팔고 도망가지 쟤네들이 왜 밑에서 매집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브렉시트 때 뭐라 그랬어요. 유럽에서 불거졌으면 유럽 자금이 빠져나갈 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브렉시트 이후에서 일주일 동안 수급을 봤더니 오히려 유럽계 자금이 엄청나게 돌아왔다 그랬죠. 예, 유럽계 자금이 사상 최대까지는 아닌데 그 단기간 동안에서 오히려 그 해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서 단기간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그것 때문에 빠졌는데 반대로 유럽 자금들이 더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는 얘네들이 속임수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 이미 벌써 끝난 얘기입니다. 이미 브렉시트 나올 때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털리지 마시라고 손절하지 마시라고 버리지 말라고 여기서는 손절매하는 거 아니다. 여기서는 버리는 거 아니다.
시장이 박살날 거면 종목들이 박살날 텐데 절대 그런 흐름은 안 나오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돌고 있는데 자 오늘 보니까 뭐 ISC도 움직이고 후성도 좀 강하게 다시 8,000원대 부근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고 지금 종목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실전매매 정수와 함께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 최소한 거꾸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테마주도 또 쫓아다니지 마세요. 괜히 고점에 있다 쫓아다니면 물리기 십상인데 지금은 차라리 초보자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도 순환매 공략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순환매가 아니면 차라리 고점, 좀 이따 표적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지금에서는 공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좀 전에까지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봐 드렸고요. 여전히 강세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럼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자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에서 2020 고점을 2020.5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다시 박스권의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에서 아래 꼬리 달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유럽 시장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렇게 횡보하고 옆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고점 돌파가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2050선에 고점 부분, 박스권 고점 부분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넘어가기 이전에서 종목들이 먼저 양호하게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넘어간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이제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더라. 예, 그래서 지금 구간을 즐기시면 됩니다. 지금 박스권 혹은 조정 이 구간에서는요. 지수가 2050을 안 넘어갔다 그래서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갈 걸 대비를 해서 미리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넘어간 것 같은 그런 이제 효과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코스닥은요. 이미 넘어갔어요. 지금 장중 709.89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707 정도를 한 몇 개월 동안이었죠? 1, 2, 3, 4, 5, 6, 7, 8, 9, 10. 10개월. 거의 10에서 11개월 동안에서 있었던 707자리에 이제 박스권 고점 부분을 이제서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코스피 지수가 넘어갈 거를 대비를 해서 혹은 여기서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서 코스닥이 먼저 반응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좀 이따 표적 종목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까요? 자, 그러면 그냥 먼저 표적 종목, 전일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전일 표적 종목은요, 다우 데이터였습니다. 자, 다우 데이터, 여전히 모양이 양호하죠? 자, 패턴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양봉이 어제 천양봉이 발생이 돼서 천양봉에 거래가 실렸는데, 지금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니까 어제 또 외국인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서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사주고 있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안 빠집니다. 그리고 요거와 같이 보는 종목이 또 있죠. 자,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가 가능하시고 오늘 아침에서 움직일 때에서 뭐 2.1% 정도 수익이었었는데 지금 살짝 내려왔기 때문에 수익폭이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정도 장세에서는요. 최소한 못해도 이 박스 고점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15,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오히려 어제 못 샀던 사람들은 장중에서 조정받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내릴 때 저점 매수를 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가기 전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종목들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표적 종목 달성이 된 게 있죠. 자 후성입니다. 자 후성. 자 후성 참 강하죠. 자 참 강한데 바닥에서 이미 7%를 들어준 상태에서 이거를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브렉시트 이슈 전에서 제가 강한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과 후성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죽어야 시장이 박살이 나는 거지 이런 종목들이 뻣뻣이 살아있는데 시장이 왜 박살 나느냐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이 시장의 바로미터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얘네들이 브렉시트 이슈가 나왔을 때에서도 하나도 빠진 것도 없고 오히려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계속 보여줬는데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서 계속 신고가로 가고 있죠. 지금 대략 한 10% 정도 한 9에서 10% 정도의 지금 수익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미 벌써 7,500원 정도 왔을 때가 한 5% 정도 수익이었을 거고요.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이면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은 매도 이익션 하시면 됩니다. 내일 또 눌린 다음에서 어떡합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그냥 매도를 하세요. 자 그리고 끝까지 그냥
5위선 타고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만 7,600원이 안 깨지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7,600원이 깨지면 익절. 안 깨지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가는 애들이 계속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 때문에 안 팔고 내일 3% 4%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10% 다 내려가면 아유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손실 마이너스 10%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1%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물어보실 거면 그냥 지금 매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쭉 가져가실 분들은 7,6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일에서 빠질 걸 걱정하지 않을 거면 그냥 지금처럼 강한 종목에서 수익 났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익 실현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주성 엔지니어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얘도 상당히 강하죠. 바닥에서 이제 30%가 넘어갔습니다. 수익률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폐역 종목 갖고 나오지 않고 그냥 뉘앙스만 줬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분들한테만. 대신 여러분들 후성이라는 종목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가족분들한테만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죠. 예, 자 그리고 자 ISC도 지금 10%가 달성이 지금 거의 임박에 두고 있습니다. 10%가 5%죠, 5%. 10%가 아니라 5% 임박해두고 있는데, 아마 찍었다라는 얘기를 아까 제가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 좀 더 보유하시면 다시 28,000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최근에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 바닥에서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 바닥에서 28,000원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5% 정도 간단한 수익 실현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노신소재도 지금 여러분들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나노신소재. 자, 나노신소재. 자, 고점 부분. 자, 고점 부분. 다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고. 자, 최근에 말씀드렸던 IT 부품주 쪽에서 나노신소재 ISC,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등등 이런 종목들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 여러분들 확인이 되고 있으십니다. 한 5% 다들 수익이 지금 이제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올라와 있는데, 뭐 간단하게는 이미 여러분들 파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폐업 종목. 다우 기술입니다. 어라, 뭐, 아까 그 전에 뭔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쵸? 예, 아까 다우 데이터하고 다우 기술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일단 지분 관계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항상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짝짓기 매매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다우 데이터보다는 다우 기술 훨씬 더 강합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왜 그런지를 한번 차트와 함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와 수급을 보면요. 자, 차트와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게 다우 기술입니다. 자, 다우 기술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아까 고 뭐죠? 다우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그리고 내리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죠. 그리고 어제서는 기관들도 다시 들어와 주면서 수급적으로는 훨씬 더 좀 다우 데이터보다는 좀 단단한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고점 부분은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707, 최근에 있었던 10개월 동안 만들어놨었던 그 고점 라인은 707을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709까지 올라왔어요. 709가 올라오게 되면 이게 내려오려고 올라온 게 아니라 710, 715, 720 이런 식으로 계속 내리 달리려고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다우 기술 종목들이 이제 저점으로 다시 박스코 저점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매로서 저점 매수 25,500원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제가 종목을 가져 나온 대로 했죠. 이전에서는 여러분들 시장이 박스권에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런 위치들. 그러니까 다우 기술로 따지게 되면 22,000원이라든지 23,000원이라든지 뭐 이런 위치에서 조정을 받을 때 박스권 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종목을 많이 가져 나오는데 지금 시장은 시장이 돌파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돌파 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25,50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 손절은 아마 한 25,000원 정도가 깨지면 짧게 3에서 5% 이내에서 손절. 그러니까 먹을 폭을 3에서 5,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를 뒀으면 3에서 5%에서 잘라야 되는 거지. 먹을 폭은 이만큼 만들어 놓고 깨질 폭은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떡볶이 장사를 하더라도 재료를 1,000원에 샀으면 1,010원에 팔아요. 그러면 10원이 남지 990원에 팔면은 계속 팔 때마다 10원씩 적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뭘 샀을 때에서 목표치가 큰 종목, 먹을 폭이 큰 종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손절선을 짧게 두고 이탈되면 그냥 손절, 안 깨지면 보유하고 있다가 혹은 매수 저점 매수해갖고 올라가면. 자, 그러면 다우 기술이 고점을 돌파하면 다우 데이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짝짓기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다우 데이터 어제 갖고 있는 사람들 양호하고 오히려
다우 기술을 좀 매수하는 게 조금 꺼림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패턴도 괜찮다고 그랬고요. 바닥에서 순환매가 도는 패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괜찮으니까 좀 공격적인 사람들은 다우 기술을,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우 데이터를 저점 매수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 뛰어줄 겁니다. 왜? 시장이 움직이고 지금 오늘도 코스닥 쓰고 보면요. 오늘 매도합니까? 네, 매도 안 하죠.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오늘 코스닥을 양쪽에서는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수급에서는 쉽게 안 빠집니다. 가령 아까 전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말씀을 드렸는데 빠질 것 같이 생겼죠? 네, 절대 안 빠집니다.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약한 체력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강한 체력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체력이니까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표적 종목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자, 한국화장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화장품. 자, 매수 질문을 좀 주셨어요. 자, 문자입니다. 자, 후성 저거 아직도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문자, 자, 후성이 아니죠. 자, 한국 화장품. 자, 저점 부분에서 다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좀 시장의 이슈가 지금 약간 좀 소외를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줄 거예요. 한 1,500원에서 조금 더 강하면 11,000원 정도까지는. 근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저렇게 말라있는 상태에서는요, 쉽게 빨리 움직이질 않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 화장품 관련주 쪽들이 거래가 이렇게 실리면서 움직이면 내일 당장 매수하면 되는데 지금에서는 지금 거래가 실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거를 들어가서 기회비용을 날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할 수 있다. 점수로 따지면 60점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받아쓰기 하더라도 60점 가지고 집에 가면은 혼나죠. 그렇죠? 최소한 80점은 맞아자. 그렇죠? 지금 장에서 80점짜리 종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80점 이상. 90점짜리 종목들은 무지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60점. 그러니까 50점 이하면은 그때는 받아쓰기 60점 아니 50점 이하면 어떻게 돼요? 반타작밖에 못 하니까 집에 가져가면 엄청나게 혼나죠. 그러니까 50점짜리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점 이하짜리 종목은 아니고 60점 정도는 되는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점수가 좀 떨어지니까 좀 좋은 종목으로 조금 공략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는 가능하지만 사봤자 안 움직일 거다. 좀 지루할 거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유신소재. 자, 문자입니다. 자, 대유신소재. 자, 요게 이제 뭐 정치 테마주들, 대유에이텍, 대유신소재, 뭐 이렇게, 이렇게 이슈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슈대로 움직였다가 이슈대로 막 빠지고 그러는데, 자, 지금처럼 저렇게 거래지로 쾅 하고 내려오게 되면요, 이건 한마디로 소위 얘기해서 그냥 물린 거죠. 그쵸? 1,400원대에서 공략했다가 여기가 깨질 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올라갈 때에서 저점 라인이 깨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요. 이쪽까지 쭉 빠질 때 누가 물렸겠어요? 간단하게. 누가 물렸겠어요? 지금 이게 500만주 거래가 지금 최근에 지금 실리면서 빠졌던 것 같아요. 저 500만주 누가 걷어간 것 같아요? 다 개인들이 물렸죠?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500만주 쾅 하고 거래가 빠질 때,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빠질 때 개인들이 물렸기 때문에 올라올 때 개인들이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거를 들어주게 되면은 누가 수익이에요? 예, 개인들이 수익이겠죠? 그거를 주겠냐는 얘기예요. 예, 제가 만약에 세력이면 저거를 들어올려갖고 개인들 수익 절대로 안 줍니다. 한 번, 두 번 더 폭락시켜가지고 개인들 물량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살아날 거면 한 번 정도를 더 흔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하죠? 자, 그래서 바닥 부분에서 이제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는 조금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추가 매수 얘기 딱 들어가자마자 오케이 하고 막 여기다가 강하게 막 매수가 들어가는데, 이거 한 번 더 추가 하락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예, 아마 못 버팁니다. 이게 벌써 이게 손실이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손절 못 해가지고 벌써. 그래도 8%밖에 안 되네. 다른 종목들은 20%씩 빠지는 종목들인데, 그거에 비해 좀 양반이네요. 자. 추가 매수는 가능하신데 반등 줄 때 반드시 빠져나오시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반드시 이렇게 깨지면 안 돼요. 근데 깨졌기 때문에 저점 라인, 자, 그래서 손절 라인만 추가 매수 하시게 되면은 1200
40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추가 매수 했던 부분은 무조건 손절합니다. 124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추가 매수해서 반등 줄 때 대략 한 1350원에서 14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냥 일단 빠져나오세요. 일단 그렇게 빠져나오는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자,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좋죠, 하나케미칼. 자, 하나케미칼 이게 이제 브렉시트 이슈 전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고려화연,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이렇게 대형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특히 거래소. 왜? 시장은 분명히 안 빠질 게 뻔한데 개별 종목들은 급등락이 심할 수 있지만 거래 종목 삼성전자가 하한가 가는 거 봐서 시장도 빠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단단한 이제 거래 종목을 많이 드렸는데 얘는 좀 빠졌었어요. 하나케미칼은 시가총액이 조금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작진 않은데 4조 2천억짜리면 그렇죠? 예, 조금 금액대가 좀 작아서 그런가 2만원짜리 그런가 하여튼간 흔들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상당히 양호하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전고점까지 28,000원까지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 실적에 대한 부분들 2분기, 3분기 계속 호조 얘기들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화학주들 괜찮고요. 화학주들은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격에 있는 성격이 있는 종목. 특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강한 성장 엔진처럼 강한 힘을 이렇게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안 꺾입니다.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 이중박혀 만들어질 때 요거를 공략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가져가면 28,000원 부근에서 질문 주시면 넘어갈 수 있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빅텍. 자, 빅텍은요.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반등 지면 얘는 도망 나오세요. 그냥. 자, 빅텍이 움직이려면 최근에 이제 사드 얘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맨날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그쵸, 밥 달라고 맨날 막 미사일을 막 이렇게 쏴대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쵸? 요런 부분들.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좀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야지 이제 이 주가 빅텍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빅텍이라는 종목은 그쵸 여러분들의 안전과도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종목 올라가는 건 너무 좋아하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관련주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은 움직여주는데 그냥 적당히 올라가면 그쵸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눌림목 지지, 그쵸?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타이밍은 나왔으니까, 3,300원이라고요? 그러면은, 3,400원에서 수익 나오면은, 이 이상에서는, 왜냐면 이제 좋은 종목들 많은데, 그쵸? 좋은 종목들 많은데, 뭐라, 이제, 국가적인 이제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그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면은, 빅텍이 그런 상가를 가겠습니까? 주시장이 멈춰지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그냥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래서 예전에서 뭐, 사스라든지 이런 게 움직일 때 해서 저는 그런 종목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 국민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생명의 위협이 받을 때에서 종목이 급등을 하는데 그걸 뭘 좋다 그런 걸 추천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은 저는 일부러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슈가 그렇게 공포적으로 탁 들어오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집중을 하게 되면 거의 상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대략적으로 반등 주게 되면 일단은 정리하시는 말씀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G 세계물산. 자, 문자인데요. 자, 이것도 표적 종목으로 최근에 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양호하고요. 이거는 이제 자산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종목이고 이제 유통업체죠. 이제 의류 이제 이런 쪽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환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보이면 이제 실적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런 패턴 중 한 번씩 들어줄 거라였죠. 양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ISC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ISC 요 패턴에서 N자형 패턴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N자형 패턴으로 한번 27,000 얼마였더라? 500원이었나? 400원이면 27,000원이구나. 27,000원 부분에서 공략해 보시라 그랬고. 28,000원까지 확 올라갔을 때 5% 수익이 나왔었는데 혹시 못 판 사람들은 지금 또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죠. 28,000원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금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SG 세계물산은 오히려 추가 매수 혹은 저점 매수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역
제가 1200원 드렸었나, 1230원 드렸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1200원 초반 때였죠? 거기에서는 저점 매수, 추가 매수도 가능하신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움직인 게 없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가봅니다. 자, P&E 솔루션. 자, P&E 솔루션. 자, 일단 전기차 테마, 2차 전지 테마는요,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다라 보고 있고요. 이전에서 강했었던 주도주 테마 쪽에 2차 전지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테마주들은 다시 이렇게 장이 좋을 때에서 한 번 더, 소위 말하는 해먹는다 그러죠? 한 번 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물량 어느 정도 매집을 하는 과정이고 좀 천천히 가는 흐름이라서 그렇지. 이때에서 고점,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 부분 이렇게 확 밀려내려갈 때에서 죽을 거였다면요. 벌써 지금, 없어질 정도로 지금 밑으로 쭉쭉쭉 빠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빠지고 버텨준다는 얘기는, 자, 버텨줘. 여기서 윗꼬리 달리고 지금 죽었어. 근데 안 죽죠? 자, 버텨준다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뭐 중국 이제 경제 이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국이 좀 화가 나 있죠? 예, 좀 삐져가지고,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를 안 좋은 뉴스들이 살금살금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게 다시 좋은 얘기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는, 뭐, 일단은 미래 테마 아직까지 이제 식지 않은, 좀 그래도 좀 더 한 몇 년은 더 이어질 수 있는 테마니까요. 괜찮습니다. 좀 여기서 이거는 8,000원 정도라 찍히면 그때에서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 한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장원테크 매수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 이거는 신규주인데, 7월, 언제 상장된 거냐? 7월 15일. 자, 이렇게 상장된 지 며칠 안 됐죠? 자, 이렇게 상장되지 않은 이런 종목들은 일단 추세 자체가 없습니다. 추세라는 건 1개월, 2개월, 3개월 갖고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게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에서 추세가 나오는 거고, 6개월 정도가 나오게 되면 단기 추세가, 단기에서, 중기 이전에 추세가 나오는 거고, 뭐 1년 정도가 나와야 중기 이상의 이제 추세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매매 종목이에요, 매매 종목. 자, 이거 만약에 오늘 매수하게 되면요. 간단합니다. 오늘 16,400원 있잖아. 깨지면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냥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매수 저점 장중에서 분차트 보면서 저점 매수해가지고, 요거 깨지면 그냥 손절, 저점. 오늘 시가 있죠? 오늘 시가 16,400원 깨지면 그냥 손절. 안 깨지면 보유 해갖고 확 먹으면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매매 단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상가로 쭉 더 들어간다 거래량 보면서 만약에 딱 샀는데 예를 들어 16,000 뭐 700원 정도나 650원에 샀는데 갑자기 얘가 팔라 그랬더니 10% 먹고 팔라 아니 5% 먹고 팔라 그랬더니 10% 가고 그래서 좀만 더 참았더니 갑자기 상가로 들어간다 그럼 냅둬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5에서 10% 움직이는데 이게 더 가야 되는데 더 못 가고 흘러내리고 다시 2~3% 다시 내려가서 손절 가격으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익절하시거나 손절하시거나 그냥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16,400원은 반드시 오늘 양봉의 시가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아무리 늦어도 16,000원 자리는 지켜야 됩니다. 16,000원 깨져버리게 되면 얘는 잠수 탈 수 있어요. 종목 한번 잠수 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요거는 공략은 가능하시되 손절 가격만 엄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자, 6,500원에 비중이 30%시래요. 자, 한전산업 바닥에서 많이 들어줬는데, 자, 예전 같았으면 이제 박스고 고점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흘러내리거나 빠지는데 얘는 안 빠질 겁니다. 예, 보유하시고요. 6,500원에 좀 비싸게 사신 게 아마 이거 전화 질문에서 물어보면 비싸게 사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물어보면 분명히 본인은 비싸게 샀다라고 아마 뉘우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도 그런 게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줄 때 여기서 왜 삽니까? 그렇죠? 조정받을 때 들어줄 때 쫓아갈 거였으면 왜 여기서 안 들어줄 때 쫓아가고 그렇죠?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줄 때 여기서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쫓아가는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6,500원 하필이면 목표치를 준 자리에서 자 근데 다행히도 최고점에서 물린 종목도 아니고 이걸 기간으로 이렇게 쭉 늘려보면요 바닥에서 움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6,500원에 물렸지만 그 이상으로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도 시켜드리고는 싶지만 하지 마세요. 괜히 추가 매수하면은 더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못 세웁니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저점을 빠지게 되면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5,
5,000원 초반대 혹은 5,200원을 찍고 다시 움직이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그러니까 5,000원 초반대로 내려와 버리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길게 가져가게 되면 6,000원이라든지 6,200원 올라면 수익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데 괜히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가 안 올라가고 빠져버리면은 분명히 얘는 올라가는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1년이든 2년이든 가져가면 6,500원 이상은 올라가는데 그게 지금 움직일 거냐 아니면 5,200원을 찍고 움직일 거냐, 그 두 개의 갈래길에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갖고 있는 비중만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좋은 종목이에요. 괜찮은 종목.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센 타이어. 자, 넥센 타이어 14,000 얼마라고요? 자, 14,900원. 자, 14,900원에 지금 손실이 대략 한 2.13%. 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어제도 한번 상담해 드렸는데 어제 양봉이 나왔고요. 이제 바닥 부분을 이제 다져 놓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지루할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캔들 한 7개 정도는 옆으로 횡보할 겁니다. 저점은 안 깨지고. 그래서 저점은 12,800원 700원 요 자리가 지지가 될 겁니다. 요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재미없이 일주일 동안 이런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서부터 다시 13,500원, 13,700원, 그때 14,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그때부터 나올 거니까 얘는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얘도 차트적으로 바닥 부분에 있죠? 바닥 부분에 있고 아직 60일선을 뚫지 못하고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중바닥형 요 부분을 넘어가주면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16,000원, 17,000원을 열려가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전화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닥 종목들은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중국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폭 하락인데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뭐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쉬었다가 우리나라 시장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지금 수급 흐름들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 아침에서보다 이제 거래소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든 것 같죠? 마이너스 66억, 네, 66억으로 좀 줄어들었고 기관들도 그렇게 크게 매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장 후반대에서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 뭐 그 정도의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코스닥은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순매수 좀 이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개인들이 이제 콜옵션은 지금 15억 정도를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아마 지수가 탄력적으로 위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옵션 포지션이 지금 개인들이 상방적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쉽게 아마 안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옵션은 재미가 없고 주식이 아마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실적 발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회사들이 좀 있죠.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하여튼 오늘 실적 발표는 화학주들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디 여기, LG화학 포스코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LG생명과 롯데 정밀화학, 그 다음에 S1 신한지주 KB금융, KTNG, 예, 이렇게 예, 실적 발표였는데, LG화학은 또 영업이익이 좀 나왔다라 그러네요. 자,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도 저는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뭐, 2차전지라든지, 그리고 뭐, 예전에서는 이제 화학주로 많이 분류가 됐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거의 2차전지죠. 자, LG화학,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 거 보니까 이미 벌써 시장에서는 노출이 됐던 흐름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18분기 만에 최대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전년 대비 9.3% 영업이익 상모 이렇게 돼 있는데 괜찮네요. 결국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이제 업황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점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IT 쪽에 이제 이런 패턴들에서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틀립니다. 틀리지만 이 삼성전기도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종목들의 업종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의 이제 다시 들어주는 그 흐름들이 나오니까 LG화학도 아마 60일선 부분까지는 이제 붙여주는 아마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버텨보세요. 자, 그리고 자 종목을 몇 개를 볼까요? 자, 일단 뭐 상담을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갑니다. 자, 스페로 글로벌. 자, 이거 굉장히 지금 많이 떠 있는 종목인데 이거 혹시 종목명이 바뀐 종목인가요? 자, 스페로 글로벌. 예, 옛날에 파켓오피시였구나. 예, 파켓오피시에서 지금 상호 변경을 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파켓오피시 계속 이제 세력주 작전제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매수 가격이 8,050원.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를 질문하실 때 항상 왜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셔가지고 자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죠. 도대체 2,000원 이하에서 놀 때 혹은 1,000원대, 800원대 놀 때는 뭐 하시고 왜 이제서야 그렇죠? 8,000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저는 강한 종목만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상태에서 공략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쪽에서 저는 여러분들 초보자들한테 요 지금 위치로 보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1,000원대, 1,000원, 1,100원, 1,200원 그리고 요 위치에서는 1,600원, 1,700원 요 위치에서는 2,000원, 2,400원, 2,500원 요런 자리에서 요런 종목을 공략해 보시라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자리가 매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초보자들은 공략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떴기 때문에 매매 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손절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셔야 되는데 이 위치에서 만약 공략을 했다 밑에서 안 하고 그럼 저는 초보가 아닙니다. 저는 강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서는 오케이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에서 공략하지 않고 강한 종목으로 들어갔으면 그러면 강한 종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손절 라인 당연히 7,200원 깨지게 되면 단기 손절이고요. 8,000원대 사셨으면은 이때 당시에서 8,05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원래 7,830원 자리가 깨지게 되면 손절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단타 손절을 안 하신 거예요. 단타 손절을 안 하신 거고 단기 손절로 가신 겁니다. 단기 손절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라인 7,300원 라인이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보유. 그럼 단기 손절을 7,300원 깨졌는데 손절을 안 해요. 그럼 무슨 손절선을 가야 돼요? 그때에서는 스윙 손절선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스윙 손절선은 6,700원입니다. 그럼 6,700원이 보유가 되는 거 깨지면 그때 장기 손절선을 가야 돼요. 그럼 장기 손절선은 얼마냐? 그때는 장기 손절선은요. 굉장히 멀어요. 2,300원. 자, 그러면 장기 손절선은 2,300원 깨지면 손절할 겁니까? 저는 안 한다 그랬죠? 이걸 8,050원 사갖고 장기 손절선으로 마이너스 70% 날 때까지 딱 가지고 있다가 71% 깨지게 되면 손절하는. 이게 뭡니까? 70%까지는, 마이너스 70%까지는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71%까지 됐을 때 손절할 거면 뭐하러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게 들어갔으면 그 흐름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타로 들어갔다면 7,800원 깰 때에서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단기로 한다 그러면 지금 보유가 되는데 조만간에 7,300원이 깨지면 그때 손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가 아니라 스윙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8,050원을 사셨다면 얼마까지? 6,800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 깨지면 손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타면 단타에 맞게, 스윙이면 스윙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강하게 떠있고 한 번 정도는 다시 강하게 움직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 맞게, 초보면 초보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봅니다. 자, 홈센터. 자, 홈센터. 자, 이것도 좀 강한 패턴으로 좀 살아있는 종목인데요. 4,700원. 자, 이것도 참 안타깝죠? 4,700원에서 매수해갖고 지금 밀려 내려가 있는데. 차라리, 그쵸?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대응 못하고 그냥 들고 있을 거면, 그쵸? 이렇게 고점에서
하필이면 최고점에서 물려서 이렇게 들고 있을 거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서 4,700원에서 매수하신 건 강할 때 들어갔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강한 상태에 들어갔으면 그 당일날에서 약해져 버리면 손실이 얼마나 날지 모릅니다. 4,700원에서 밀려버리게 되면 얘가 만약에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바로 2,750원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2,750원까지 빠지게 되면 이거는 세력들이 일단 나간 걸로 보이고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얘는 어디까지 밀리게 되면 이 전조점까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8%까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고점에 떠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는요,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게 강한 상태에서 따라 들어갔으면 무조건 강해야 됩니다. 강이 돼야죠. 약이 나오는데 그 약이 강한 상태에서 약이 나와야 되는 거지 정말로 약한 음봉으로 쭉 밀려버리게 되면 무조건 손절해요. 왜?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약을 빠져버리게 되면 그게 약이 바닥에서 50% 올라갔으면 50%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강한 종목을 공략했을 때에서는 얘는 4,700원에서 매수가 됐으면요, 그 다음날에서 무조건 얘는 20%, 30% 날라가야 돼. 상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부터는 얘기는 뭐예요? 약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렸다라는 자체는 지금 차라리 이런 종목 말고 차라리 바닥에 있었던 뭐 다우데이터라든지, 그렇죠? 이런 종목을 차라리 안전하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다우데이터, 그러니까 다우데이터 빠져봤자 얘가 얼마나 빠지겠어요? 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는 종목이 빠져봤자 얼마나 빠졌지? 장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졌을 때에서 이때에서 조심하시면 되는 종목이죠, 그렇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그런데 홈센터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홈센터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매매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보유가 가능합니다. 보유는 가능해요. 지금 누군가가 어쨌든 주가를 조금 여기를 3,870원짜리 요 자리를 지금 주가 관리 좀 하고 있는 모습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줄 수 있어요. 들어줄 수 있으니까 보유는 가능하신데 근데 반대로 깨져버리면 3,870원짜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게 저가가 3,885원으로 되어 있는 3,870원짜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가 있냐면요. 이게 기준형봉이죠. 3,250원을 테두리 내로 3,400원, 3,500원, 3,600원 얼마든지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가도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3,870원이 깨질 때에서 얘가 10% 정도 더 밀릴 거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빨리 거기서 손절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뭐 10% 정도 더 내려가는 건 뭐 참아보죠. 하는 건 보유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해서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3,200원짜리가 깨지면 그때서는 포기하고 한번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걸 또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짜로 일로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빼도박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잊어도도 못하고 장은 지금 이렇게 좋은데 차라리 바닥에 있는 종목들 ISC로 건져놨으면 그렇죠? 반도체 IT 부품도 아무거나 건져놨으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가 5에서 10%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괜히 이런 종목이 물려가지고 시간만 허송세월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 손절 라인 얼마? 3,870원이 이탈되면 그때서는 비중 축소 그리고 손절을 조금 감행하시면서 3,200원 라인이 깨지나 안 깨지나 이게 보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여주는지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리스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3,870원이 안 깨지면 보유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등 주고 쭉 올라오면요. 쭉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든지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얘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갑니다. 자, 위닉스. 자, 매수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 최근에 한번 상담해 드렸을 거예요. 이거 반등 주면 그냥 파시라고. 그리고 이거 주가가 약세 흐름이 있으니까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지 마세요. 이거 사시면 11,000원에서 파셔야 되는데 이게 11,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자체가 떨어집니다. 힘 자체가. 차라리 양봉이 나오고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도취에 널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위닉스가 지금 위치가 아니라 요런 위치에 요런 양봉이면 사도 돼요. 요런 양봉. 요런 식의 거래가 실리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이게 올해 2월 1일 날의 모습이었으면 이런 종목을 찾으세요. 이런 종목 찾아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위닉스의 지금의 모습은 약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따지게 되면 얘도 반등만 줄 수 있는 한 60점짜리 종목, 그러니까 70점, 80점짜리 이상이 되는 종목 좀 찾으세요. 이렇게 약하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 그리고 지금 좋은 종목들이 도취에 널렸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공략해보셔라. 만약에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11,000원까지 노리시면 되고 혹시나 사서 들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굳이 뭐 지금 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갖고 있으면 11,000원 부근까지는 반등 주고 올라갈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뉴프라이드입니다. 자, 뉴프라이드. 자, 지금 이게 합법적인 뭐 마약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한번 움직였던 종목인데, 자, 지금은 이제 하락 한자로 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죽을 것 같지는 않고, 한번 정도 이제 조정을 한번 세게 받아줬으니까, 한 며칠 정도 또 조정을 좀 더 받으면, 바닥을 좀 치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손절선만 말씀드릴게요. 손절선은 5,380원. 5,380원 손절선을 두고, 대략 지금은 10% 정도. 지금에서 하면 손실이 마이너스 11% 되거든요. 절반 이하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5,600원? 고 이하. 5,100원에서 하면 더 좋겠죠. 아니다. 5,100원은 매수하면 안 되죠. 지금 기준형분 깨지 않은 선에서. 그래서 시가가 5,400원이니까, 5,500원 정도? 그러니까 5,600원, 5,500원. 요 정도 부분에서 양봉이 발생하면 거기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때 매수하세요. 지금 매수하면 손절선이 11%이기 때문에 11% 손실 됐을 때에서 확정되고 손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덤비지 마시고 조금만 더 조정받을 때까지 좀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봅니다. KCT. 자, KCT. 자, 이거 질문, 매수 질문인가요? 보유 질문인가요? 자, 보유 질문이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거 괜찮아요. 이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수급도 괜찮은 것 같고, 패턴들, 지금 좀 패턴이 좀 지저분한 게, 누군가가 물량을 계속 위해서 지금 못 가게, 누르고 있는데, 요거는 시세가 분출할 때 돼서는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실 수 있고, 2,980원이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2,900원 좀 지지가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이제 IT 부품주도 IT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나하나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ISC. 자, 보세요, 한번. 최근에서 바닥에서 종목들 얘기했던 애들 그냥 최근에서 고점 주고 다시 흘러내려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오죠? 지네들이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나노신소재. 불안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때요? 나노신소재. 자기가 알아서 고점을 돌파하려 움직이죠?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SDN, 최근에, 얘는 이제 태양광 쪽인데, 얘도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했던 사람들 기준은 수익권에서 움직이죠? 그래도 한번 튀면은 3에서 5% 수익 나는 거.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움직이고 3에서 5%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그쵸? 아까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에서 이제 이슈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쫓아들어가는 사람들, 아마 재미가 없을 겁니다. 최근 장이 이렇게 좋은데. 자, 근데 KCT는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래도, 추세 상승을 해주고 있고, 고점에서 조정받고 눌림목을 주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다시 움직이면 3,200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돌파 시도가 나오고 3,4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한번 단기 매도 타이밍 혹은 그쪽에서 저점 매수 아니 저점 매수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분할 매도 그 부분 한번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자, 최근에 이제 크리스탈을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추천해드리고 좀 급등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반응은 별로 없었지만,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었었는데, 모양은 괜찮아요. 모양은 괜찮고, 4,300원이고요. 그러면은 수익으로는 돌아섭니다. 수익으로는 돌아서는데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딱히 크게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수익권에서 다시 한번 더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이거는 4,400원에서 4,500원 사이에서 거래 안 들어오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수익은 돌 수는 있는데 수익으로는 돌 수는 있는데 거기서 거래 없으면 그냥 매도하고 종목 교체 거래가 들어오면 그때서든 급등주가 되겠죠. 이게 거래가 들어오고 돌파하면 여기를 돌파하고 계속 신고점을 올라가는 종목이 되지만 거래가 없으면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4,400원, 4,50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성 IE.
자, 우성아이비 일단 반등 주네요. 자, 3,100원에 매수가 되셨으면 일단 보유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냥 패턴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에서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뭐 최근에 N장 패턴들,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뭐 설인바이오, 영인프론티어,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N장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무난하게 일단 고점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400원에서 3,500원 정도 가면 고기가 한번 단기 매도 타이밍인데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유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뭐 시장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움직이는 흐름들 지금 거래소도 지금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 종목들도 바닥에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IT 부품주들뿐만 아니라 뭐 테마주들도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도 지금 계속 여기서 종목들을 제가 계속 보는 이유가 바닥에서 지금 천냥봉 종목들이 계속 생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동안 이제 잠잤던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KH바텍도 지금 8.4%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는데 종목들이 하나둘 움직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서 바닥 종목들 계속 순환매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멘트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